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님의 사주 관상 분석입니다. 자, 지금 56세 말띠예요. 이 양력으로 1966년 9월 14일, 음력으로 1966년 7월 30일 이재명 후보가 밝힌 생일입니다. 자, 이 사주가 100% 맞대요. 병오연에 정유월에 병자일에 경인십니다. 대운수는 이에요. 병신 을묘 갑오 괴사 임진 신묘 경인 기축 무자 정예 대운으로 흘러갑니다. 병자 일주가 말띠에 당날에 지날에 호랑이 씨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병화는 큰 태양인데 예의입니다. 예의. 그래, 음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해요. 말을 잘하고 옷을 좀 화려하게 입어. 큰 태양이 사주에 화가 4개, 토가 없어요. 자식을 나타내는 토가 없지만 지장간 안에 약간 있어요. 토가 없어도. 토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가 이 토가 도죠. 상관. 신축이나 축이 축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한테는 금이 이제 2개입니다. 월지를 포함해서 2개고, 남편은 수가 하나 있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목이 하나 있고, 이 사주는 신강사주, 가을에 태어났지만은, 격국은 유중에 경금이 시간에 태어나서 편재격입니다. 편재격이죠. 그리고 이 사주는 상업을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청부업, 중개업, 무역업, 금융업, 이런 직업을 할 수가 있고, 월지가 정제니까 본인은 독실당정하고, 인망이 있고, 저축을 잘하고, 검소합니다. 사주고 그런데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연주도 병화, 일주도 병화죠. 그래서 오빠나 누나가, 언니가 있을 수 있고, 초년은 양력. 초년에 이제 병오연, 이게 말띠죠. 조상자리는 비견급제니까, 이거는 조금, 안 좋다고, 구조가 조금 안 좋아요. 좌우충돼 있으니까, 일신이 항상 불안전하고, 도화가 있습니다, 도화. 정제도화인데, 항상 이 사주는 남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고, 도화가 이제 사이에 사. 그래서 이거 큰, 얼굴은 큰 미인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 사니까, 약하니까, 도화가, 시문성이. 보통이고, 얼굴은. 홍염이 있죠. 인식의 병하고, 홍염이고, 이래서 말년에 가면서는 이게 조금 인기가 있는 이런 도화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 일신이 변동이 많고 또 역마도 있으니까 이 말년에 가면서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이 사주는 남편 덕으로 부자가 될수 있고 이재명 후보 사주가 을유죠. 그것도 이제 도화도 있고 관성이라 가지고 여자 처가 집 덕으로 부자 될수 있는데 이 사주도 그래요. 그래서 도화가 있는데 일지가 정관이니까 남편 덕이 어진 남편을 둘 수가 있고 본인도 자수성가 하는데 임기응변하는 재주가 있고 성질이 예민합니다. 차녀가 될수 있어요. 차녀가 될수 있고 이 사주 이제 자체는 급제가 정제를 치고 있으니까 재물에 대한 약간 신강사주는 어려움을 줄수 있고 용신은 금수가 될수 있습니다. 약간 신강사주예요. 화가 강강에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쇠나 물이 되기를 한 사주다. 토도 없으니까 토가 들어오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오 노란 색깔 중앙 북쪽 내가 태어난 북쪽이 일단은 길하다고 봐야 됐습니다. 금이 좋으니까 또 숫자 49 흰색 서쪽 가을에 되기를 하고 치엇치엇 치엇이 되기를 한 사주입니다. 일단은 일신이 약간 불안정하다. 좌우충이 돼 있어서 파, 일신이 좀 고립될 수 있고, 남편과 갑방 쓸 수도 있어요. 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이거 유가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혼성을 길하게 만들고, 이런 사주인데, 대운이 이제, 초년에는 31세까지는 이제, 목, 화운이 도왔죠. 좋지가 않고 32세부터 이 사주는 발복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관이 들어오니까. 42세 임진대운도 편관 식신일과 대기를 하고 지금 52세 보통 61세 신묘대운인데 정제
정인이요. 굉장히 좋은 대운입니다. 도화대운이요. 인기가 많고. 지금 57세부터 이제 정인 대운이고, 지금은 정제 대운인데, 굉장히 지금은 시어머니하고 약간 억인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신합수, 약간은, 섹스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약자는 한쪽에 치울 치일 수 있고, 의포의 이음이 있고, 병굴한 경향이 있고, 색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도화도 있고 하니까, 병신합수가 되니까. 머리를 잘 쓰는, 이 사물을 잘 쓰는 그런 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러고, 올해 신축년은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래서 약간 생란이 있을 수 있고, 정제 상관이니까 좌축 합의되어 있죠. 그래서 부부간의 인연은 괜찮다. 괜찮고, 양인이 있어요, 이 사주. 양인이 있으니까, 초년에는 인생이 좀 파란만장합니다. 초년에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인생이. 본인은 내심은 좀, 밖은 초년에는 이래, 다정한 듯 해도 조금 무자비하고, 가정도 적막하고, 초년에 조선이 있지 못하고, 이복 행자가 있을 수 있고, 초년 운세는 약간은 부부간에 불목합니다. 부부간에 합치 못해요, 초년 운세는. 그래서 약간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초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운도 안 좋아요. 하여튼 31세까지는 약간 파란만장했다.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좋고, 내년에 이민년은 편간편이니까 외국을 병행해야 돼, 내년에. 안 그러면 현상이 몇 바닥밖에 안 돼. 내년에 6만에 이동수가 있네. 내년에는 대운이 이제 정인 대운에도 와요, 정인 대운에. 도화대운이 내년부터 57세부터. 대운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인생, 모유충, 자묘, 무유, 형충, 파해, 다도운에, 내년에. 형충파가 다도운에.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정인인데, 정인이 도운다. 정제, 정관, 정인. 아, 내년부터 더 미인이 되네. 내년부터 재석 겸비합니다. 그래서 대운상으로는 내년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김혜경 여사님은. 그런데 내년 운세는 편간편인이니까, 역마니까 외국이 이동수가 있다. 내년은 저 외국을 병력해야 돼요. 그런 운세가 되긴 하고, 2월달, 3월달에는 대통령 기간 3월이죠. 3월 며칠부터요? 3월 9일이가. 그때 입춘이 지나고 청명이 언제부터 들어와? 계모는 정관, 정인. 아, 3월달이 괜찮은데. 이게 정인, 정관, 정인. 신강해지니까. 김혜경 여사 운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이민년은 편간편인인데 역만대 이동수가 있고, 이 편제가 편인, 내년 운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61세까지 운세가 정인, 어머님은 도화대운이니까 약간 불쾌감은 있지만은, 자매 괜찮을 것 같아요. 62세도 편제 편인이니까 대기라고. 72세부터 운세가 약간 하락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71세까지 대기는 한데, 어느 분이 사주를 풀어놨어요. 좀 냉정하게 사주를 본다. 이분이 사주를 풀어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를. 저하고 약간 다른 또 감정이 될수 있으니까, 저는 사주 추명학으로 보는 거고, 갑우살은 없어요. 김혜경 씨가. 좌우충되고 좌유파. 남편과 약간 갑방을 쓸수 있고,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궁합을 보면 을류일이래요. 그래, 두분다 이재명 후보는 처가집적으로 부자 될수 있고, 김혜경 여사는 남편 시집적으로 부자 될수 있는 사주예요. 도화도 있고, 일지가 정관이니까.
그래서 뭐 57세부터 정관 정제, 정인이 도우니까 굉장히 질색 겸비해진다. 도화대운이니까 더 미인이 될수 있어요. 지금 얼굴이 뭐 굉장히 좋아졌더라고. 대운이 지금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정제, 정인, 뭐 시어머니하고 약간 의견 충돌이 있는 대운인데 일단은 보니까 대운이 괜찮다. 바람을 많이 피울 수 있는데 도화 목욕이니까. 정인. 양인 급제 뭐 함성기를 하는데 급제도 있고 정제 이 사주는 뭐 신강사주예요 인시니까 금토 금수가 용신인데 일단 급제가 정제를 치는 그런 사주니까 약간은 그런 게 있는데 자, 뭐 남편 자리가 좌유파 좌우충 충 때리고 파한다. 뭐 갑방을 쓸 수도 있는데 뭐 사주도 자유파죠 파니까 약간은 허무의 정이 있고 을목과 병화는 상관 정인 궁합인데 정신적인 궁합밖에 안 돼요 궁합이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이재명 씨하고 김혜경 여사는 김건희 씨도 병신일 주고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도 병신일주요. 김건희 여사는 병신일주고, 김혜경 씨는 병자일주요. 이두 분이 같은 일을 하면 괜찮아. 병화는 이게 이제 형제간 그런 궁합이에요. 이 대선 후보 양 부인들은 신자지 삼합되면서 속궁합은 좋아. 이두 분이 두분 여사님 분들이. 말뚝 지뚝 아띠 조상궁합은 안 좋네 좌우충 때리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 궁합은 같은 이 대선 후보니까 괜찮다 궁합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김혜경 여사님 사주인데 문제인데 일단은 파가 돼 있다 그건 이거 이재명 하고 궁합이잖아요 궁합은 제가 봤을 때는 좋지는 않는데 정신적인 궁합이고 남편이 몸을 좀 다칠 수 있는 궁합인데 용서하기는 하나 영혼이 응만하지 못하고 서로 화합지 못하면서도 이별하기도 힘들어요. 이별하기도 힘든 관계에 빠지게 된다. 이별하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합이야. 그 정신적인 궁합인데 남편이 조금 이래 고달플 거야. 그리고 자, 이뭐 도사 한 분이 이렇게 풀어놓은 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약간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일단 가면서 한번 사주를 자세히 한번 보자. 제가 역마가 있어요. 역마가 말년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편인이 나쁜 성격이 이제 없어지니까 성모하고 약간 인연이 없는데 그래도 뭐아 이게 아 저기 있네요. 신유가 공망이네, 월지가 공망이네, 형제가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충하고 있네. 아, 요게 모유 충돼가지고 57세부터 공망 충되면서 오히려 길합니다.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54년부터. 모유 충 때리면서, 대운에서 토끼가 월지가 닭인데, 유를 충하면서 공망이에요. 형제 힘이 안 되는데, 이 도화가 충되니까 오히려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이게 뭐 말년에 홍염이 있고 말년에 가면서 더 미인이 된다 이러고 지금은 중년에 하여튼 바람기가 많은 사주에 도화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여장부고 초년 스타일은 뭐 사주는 편재끼고 항상 큰돈 만지고 이런 사주인데 사주는 괜찮다. 괜찮아요. 남자인데 늘 인기가 있고, 천덕기인이 있고, 월덕기인이 있네. 그래서 뭐 항상 한평생 형벌이나 도난을 당하지 않고, 성질이 온순하고, 정조가 있고, 한평생 산액을 받지가 않아요. 좋아요. 천을기인도 있고, 뭐 천덕기인, 월덕기인, 기인이 다 있네. 신이 다 도와주네. 사주가 좋네.
공망인데 총 때려줘 뭐 대기를 하고. 사주 좋습니다. 빈이 있으니까 좀뭐 몸을라도 자주 나는데 그건 괜찮고. 양인 또뭐 천연의 양인이 도왔고 조상결이에. 천연은 약간 부부간에 화목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 원래는 뭐 형충파에 다 도와 있고 좀뭐 전체적으로 사주를 봤을 때 괜찮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해가 빠지고 사주는 저뭐 지금 때문에 뭐 내년부터 형 자묘 묘지 형충 충 자오충 자유파 이랬어요 충파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마 있고 뭐 사주 좋아요 천의기인 있고 천득기인 있고 월득기인 있고 뭐. 이한 분이 도사가 또 풀어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사 풀어놓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100% 맞다 했습니다. 이 도사가. 냉정하게 사주만 본다. 아무 감정, 사감 없이. 이 사주는 절대 대통령 영부인이 못 된다. 너무 예민하다. 예민하고 깔달스럽다. 이 여자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 히스테리적인 성격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너무 예민하다. 전두환 부인 이순자처럼 재물을 착복하진 않지만 그보다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갑질이라든지 그런 위세 부리는 게 심각해진다. 너무 예민하다. 이런 형태는 많은 반발과 비난을 불러오게 된다. 관상을 보면 이분의 얼굴이 너무 이쁘다. 그게 문제이다.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분의 얼굴에는 위엄 있고 위압감과 깊은 고상하고 지체 높은 기부인들 같이 일단 이쁘고 화려하고 다 떠나서 얼굴에서 아무리 여자지만 대통령 영부인 높은 신분이 되려면 위엄 있고 위압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얼굴은 뭐 그냥 보통인데 도화가 사니까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보통인데 이제 57세부터 지금 뭐 하여튼 52세부터 얼굴이 더 미인이 됐다. 미인이 됐다. 잔머리로 잘 굴린다. 병신하소 돼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이분이 사주 풀어놓고 읽어볼게요. 대통령 남편과 같이 아무리 여자분이라도 어떤 기상이 얼굴에서 읽혀야 하는데 아무리 여자지만 장부의 기상, 여장부 같은 어떤 고귀한 신분의 여성이라는 어떤 기상이 보여야 한다. 그런 얼굴이 아름답고 이쁘고 못난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 여자분은 너무 이쁘다. 귀엽고 어려 보이고 너무 당정하고 말끔하고 귀엽상 귀엽고 이쁘기만 하다. 예부터 왕비 황후마마 본처 정승판사댁 정실 부인 고관대작 집의 마님은 예부터 후덕하고 고귀하고 장부같이 기상이 더 높았다. 기골이 귀하고 골상이 고귀하다. 이 여자분은 너무 이쁘기만 하다. 이런 이 이쁘기만 한건 후궁의 얼굴이다. 공주, 옹주 혹은 후궁의 얼굴이다. 후궁이나 사대부가 양가집, 여연집, 집의 관상이다. 우리나라의 여자 관상은 잘못되었다. 고쳐야 한다. 한국의 여자 관상은 남자들이 보기 좋고 여자들이 다루기 좋으라고 남자들에게 좋으라고 노리개 같은 여성을 최고의 관상으로 여긴다. 남자들의 일편단심 릴리리아 노루 장가 팔도기생 같은 성적인 노리개 관상 노리인 기생집 매왕이 황진이 명우리 월랑이 월매같이 생긴 가상을 최고의 가상 그런 유의 미녀 가상을 최고로 친다 기부인으로 올려놓는다 너무 이쁜 것을 좋아하는 나머지 기생같이 생긴 술집 여자 하루개 여자 창녀 노리개같이 생긴 가상을 최고의 가상으로 올려놓는다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푹 빠지는 나머지 일반인에게는 그런 가상이 좋지만 정치인의 배우자 대통령 영부인 관상으로는 이런 관상은 좋은 관상이 아니다. 저 얼굴은 예전 같으면 후궁 관상, 왕의 첩살 관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왕가의 여인이라도 후궁도 엄연한 첩실이다. 그저 이쁘고 귀엽기만 하다. 대통령 영부인 얼굴은 위엄이 있어야지. 대통령 영부인 얼굴이 귀여워서는 안 된다. 귀여운 얼굴은 남성들이 다루는 노르계의 얼굴이다. 대통령 영부인 얼굴이 노르계 얼굴이어서는 안 된다. 김정수 여사는 간상 하나는 참 좋았다. 김혜경 이분의 간상은 황후의 간상이 아니다. 후궁의 간상이다. 대통령 영부인의 간상이 아니다. 단한 단계, 몇 단계 아래의 간상인 것이다. 김혜경 이분의 간상은 연예인 간상, 부잣집 사모님 정도의 간상일 뿐, 대통령 영부인 간상은 아니다. 대통령 영부인 간상, 골상은 그 기상과 기백부터가 다르다. 너무 이쁘기만 한게 너사가 아니다. 신분이 높은 여성은 이쁘기만 한게 아니라 위엄이 있었고 기상이 더 높았다. 예부터 너무 이쁘기만 한 여성, 너무 모서리가 높고 이쁘고 귀여운 여성은 좋은 간상, 좋은 신분을 가진 여성으로 보지 않았다. 노리개 쪽으로 보았다. 예전 조상들은 그런 여성들을 기생이나 궁녀, 후궁, 노리개 쪽으로 들어갈 간상, 팔자로 보았다. 즉, 너무 높지도 남자처럼 굵직하고 낮지도 않은 목소리 톤의 여성, 골상과 기상이 강하고 위엄이 있는 간상을 가진 여성을 황후의 간상, 고장대작들의 부인, 지체 높은 고귀한 귀부인들의 간상으로 최고의 간상으로 여겼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수 여사의 간상은 그래도 간상 골상 하나는 귀하다, 귀하네. 그러니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이름대로 정숙하긴 하다. 턱끝이 안 좋아 말년이 문제가 있고 하지만 후덕하긴 하네. 김혜경 이분은 더 문제이네. 그저 얼굴 이쁘고 기음상의 중상계급, 중산층 아줌마 기음상의 여인으로 보이지. 대통령 영부인이 될 만한 기부인 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골상이 귀해 보이지 않는다. 얼굴은 이쁘고 귀엽긴 하나 너무 귀엽고 작기만 해서 기부인이 아니다. 대통령 남편을 두고 남편을 잘 내조할 기부인 간상이 아니다. 이순자 여사나 여성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주도 좋지만 골상이 고귀하다.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 여성분에게 그게 없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간상에서 느껴지는 강한 기상, 강한 기운, 에너지가 약하다. 초점이 약하다. 대통령 영부인들이나 여성 대통령, 여성 국무총리, 여성 국회의장 등 고위직의 여성 정치인들이나 남성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는 대통령 영부인이나 고귀한 부인들은 그 간상이나 기상이 일반인들과 다르다. 골상에서 에너지가 넘친다. 기운과 에너지가 넘친다. 얼굴에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뿜뿜 폭발해야 한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약하다. 이건 대통령 영부인과 고귀한 골상이 아니다. 평범한 중상계급의 그냥 얼굴이 굉장히 이쁘고 고운 중상층 아줌마 간상, 매우 연예인 아줌마 정도의 간상일 뿐이다. 간상의 기세가 대단히 약하다. 얼굴은 이쁘지만 기운이 약하고 부드럽다. 대통령 영부인은 아무리 여자라도 그 기운이 강하고 골상이 야무지고 단단해야 한다. 고귀해야 한다. 기세가 강해야 한다. 장부에 버금갈 만큼 여성들도 기운이 강하고 기세가 세야 한다. 여장부가 되어야 대통령 영부인이 될수 있다. 대통령 영부인이나 여성 대통령은 화통하고 깔끔하고 기세가 강한 여장부 간상이 되어야 할수 있다. 그 기세가 강해서 남들에게 눌리면 안 된다. 위엄을 보이고 만인의 존경을 받고 만인들을 제압해야 하는 게 대통령 영부인이다. 그게 대통령 영부인 간상이다. 이재명 마누라 이분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 여자분의 얼굴은 너무도 부드럽다. 너무 영약하고 부드럽다. 양기의 강한 기상, 어센 기운, 용의 기운, 호랑이, 범의 기운, 봉황의 기운, 강한 기상과 기운이 얼굴에서 양기의 기운, 여장부의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야 하고 솟아 나와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너무 이쁘고 부드럽기만 하고 이쁘고 아름답기만 하다.
저렇게 그저 이쁘고 아름답기만 해서는 절대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가 없다. 얼굴이 이쁘고 미인이긴 하지만 하다고 다 출세하고 고귀한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그 간상 대통령 영부인은 짤을 만들어. 재밌는 짤을 만들어. 짤. 아, 또 오래 써놨네 이분. 이렇게 힘들다. 대통령 영부인은 그 간상이 장부 같아야 여장부 간상이어야 한다. 반드시 그게 기부인 간상이다. 고귀한 기부인 대통령 영부인 간상이다. 나라의 국보, 나라의 어머니 대통령 영부인 간상은 그래야 한다. 그러자면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결집되어 모이고 응축되어야 한다. 그게 예부로 기운이 뻗쳐 나와야 한다. 이 여자분의 얼굴은 얼굴에서 간상에서 기백이 흩어진다. 기상이 약하다. 기운이 흩어진다. 에너지가 분산되고 흩어진다. 그러니 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김혜경 여사님은 예전 이해창 마누라 그 느낌이다. 딱 그런 느낌. 김옥순 여사, 손명순 여사, 이호 여사, 권양숙 여사, 김윤옥 여사, 김정수 여사나 박근혜 대통령 느낌이 아니다. 이재명을 보면 예전 이해창이 연상된다. 이재명이 민주당 판 이해창이 된다는 의미다. 김영영 여사님의 감상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그 관상이 참 이렇게 뭐 이분이 사주 관상을 써놨는데 저는 김혜경 그 여사님 관상은 일단 뭐 도화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주가 약간은 이게 이제 급제청재 울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약간은 뭐 편제격이고 큰돈을 만지고 뭐 이런 그 상업 해외 무역업 중개업, 청구업, 금융업 이런 직업을 할 수가 있는데 대운이 괜찮아요. 대운이 일단 61세까지 대기라다. 그래서 이제 도화가 있어서 이거 도화가 삽니다. 그래서 약간은 교활력 엄청하고 좋은 도화는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제 공망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일단은 물주 정유월이 이게 급제정제예요. 그러면은 궁급정제가 돼 있는 사주예요. 신강사주에서 신약이면은 괜찮아요. 급제가 용신이 이거는 정제가 용신이기 때문에 급제가 정제가 급제에 당하고 있다. 안 좋은데 요 공망이 되면서 안 좋은 것이 괜찮아진 거예요. 공망이 됐다. 그래서 사주는 무난하다. 도화가 있다. 좌우충이 되고 좌우파가 되고 변동이 많은데 공망이 돼 있다. 그런데 이제 57세부터 내년부터 이후에 모유충이 됩니다. 공망을 충 때리면 오히려 길어집니다. 요게 공망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주 이제 약간 구조적으로는 크게 뭐 상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격에서 약간 괜찮은 사주인데 신강에 뭐뭐 하생 토가 없어요. 토가 자식성이 토가 없고 금수 이래 금수가 용신인데. 금수가 강하게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도화도 있고 홍염도 있고 뭐 일지정관이고 초년에는 조금 파란만장했다. 31세까지. 그런데 32세부터 그런 대로 괜찮아지는 운세고 지금 운세는 전체적으로 71세까지 크게 대기라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괜찮은 사주예요. 괜찮고 뭐 도화 얼굴은 그냥 보통이고 지금 운세는 병신 합수가 돼 있어요. 지금 운세죠. 원래는 그래서 머리를 잘 씁니다. 약간 병굴랑 어포에 이음 있고 병굴랑 경향 있고 성기는 잔인하고 색정을 좋아해요. 도하고 이거 색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운세는 지혜는 남보다 뛰어나나 사모를 잘 쓰며 예의가 물러나네요. 머리를 잘 써.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운세예요. 지금 운세는. 그리고 뭐 도화도 있고 이게 도화가 장생 근록 재앙이 돼야 되는데 사잖아요. 도화가 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월지 도하고 시주가 홍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변성을 이거 인기를 먹고 사는 사이 음악 무용 배우 이런 운세인데 일단은 사미는 교활하고 배움만득하고 유탕해요. 그래서 막 약간 좋은 도화는 아니에요 이 사주가. 그래서 나쁜 도화예요. 그리고 막 꽃뱀 비슷한 그런 도화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일단은 뭐 57세부터 요 공망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화가 공망이 되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공망 도화가 공망이면 오히려 기래요. 그래서 이 나쁜 도화가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정제 정관 정인 57세부터는 재석 겸비해요. 더 미인이 돼. 그래서 뭐 공망충이 되면서 지금 운세는 제가 봤을 때 정인은 신강사주 정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세는 괜찮다. 약간 직업상 가실은 있을 수 있겠네. 정인이 목욕이니까. 그래서 뭐 운세는 또 충되니까 오히려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도화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인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크게 또뭐 신강하진 않아요. 시주가 경인시니까 편재가 편인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61세까지는 운세는 되길 할것 같습니다.